네, 방금 전에 소개받은 금융위원회 박정훈입니다. 솔직히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좋은 발제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토론, 제가 사실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얘기라는 생각을 했고요. 오기 전에 간단하게 준비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사실은 겹치는 내용들입니다. 앞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맞는 말씀일 것 같고요.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최은열 의원님, 김종석 의원님께 감사 먼저 드리고 화영기 회장님 전체적인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전체 세팅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한 가지 사실은 이런 회의를 보면서 좀 감사한 마음이 앞서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. 제가 예전에 최원진 상무와 같이 증권과에 있었습니다. 그때 저는 자본시장법 제정할 때 사무실을 막 떠나게 돼서 그 전체적인 진행 상황들을 못 봤습니다만 마음속 깊이 그 자본시장법이 우리 시장에서 작동해서 소위 우리 자본시장이 모두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10년 지난 지금 그런 평가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. 오늘 그래도 저 많은 사항들 말씀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쟁점 사항 우리 김영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첫 번째로 쟁점 사항 주신 게 영미법 체계인 영국 호주와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 간 상충 여부에 대한 말씀이시고 사실 여기 있는 쟁점 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어서 그리고 이미 다 많은 고민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혹시 원래 어떤 고민도 충분히 뭐랄까 제대로 고민을 반영해서 제가 답변 못 드린 걸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미법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같이 왔다는 건 동의합니다. 단지 앞에서도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그 어떤 상호 수렴하는 과정이 법률 조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나. 자꾸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문화나 관행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같이 수반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그리고 이 제도 새롭게 더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 원칙 중심 규제는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오해.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정부에서 일하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. 말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입니다.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을 정말 내부화해서 내재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제대로 이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후 규제를 엄격하게 제대로 강화해 낼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 부분도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고요. 세 번째로 이 법률은 원칙 중심으로 전환되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일관돼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그런 오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호주의 잔 워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직원들이 사실은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된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준비가 돼 있는지 하는 부분도 한 가지 또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죄형 법정주의 수준의 명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이 헌법상에서도 보면 저희 법률 유보 원칙상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법제 어떤 진행 과정을 보면 시행령 밑에 그다음에 감독 규정까지 있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. 그 법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사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일반적인 원칙론으로 해서 다시 내릴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 중심 규제의 포괄 유임 입법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괄 유임 입법은 지금 우리 헌법상에 과연 이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또 다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가지 여기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앞에서 많이 지적이 나왔습니다만
과연 감독 당국이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어떤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서 일을 해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일단 그런 반성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원칙 중심의 어떤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법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 앞으로 이 원칙 중심 규제 패러다임이란 어떤 취지가 가지는 규제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 합의라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방금 전에 말씀 주셔서 제가 이 신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 기본적인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진입규제 완화, 사후규제 완화를 하고 사후규제는 강화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앞단의 규제를 최소화해서 사실 혁신과 창의가 시장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체제로 해서 지금 모든 부분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후규제 강화 쪽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그런 제도까지도 마련하는 쪽으로 사실은 동일한 취지로 해서 모든 이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단기적으로는 그런 면에서의 사정 규제를 완화하고 사규제 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둬서 제도를 진행하면서 이 원칙 중심 규제의 어떤 취지가 살려질 수 있는 방향을 단기적으로는 구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논의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 국장님.